예, 지금 이게 5시가 넘었는데 제가 일 마치고 국회 앞에 1인시 왔습니다.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그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안이 지금 맨 먼저 발의를 해서 상정을 했는데,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그 대책을 세워서 9월 달에 공수처를 출범할 준비를 마칠지, 지금 일각에서 보는 시각은 9월 달에 못 오면은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뭐 등에서 올해 물 건너간다.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당 그 차원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, 아무튼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이곳에서 김용태라는 분이 그렇게 버스를 세워놓고 농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틈나면 나와서 하겠습니다. 이곳에 지금 버스 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태 사장님, 화이트 진로한테 전 재산을 잃고 16년째 이렇게 하는데, 이게 뭐 재산이고 뭐고 사법개혁, 그렇죠. 이거 하려고 목표가 바뀌었죠? 그렇죠. 저거는 지금 안 지 10년 됐는데, 네. 하이트 진로가 잘 나가던 회사를 그렇게 전부 갑질을 해서 고의를 시킨 거죠. 고의 저기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,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지금 치면 수백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. 그 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, 당시에 부동산도 그 여파로 인해서 수십억의 재산이 경매로 다 처분됐죠. 처분. 지금 놔뒀으면 수백억 됐을 텐데. 이제 요 뒤에다가 검찰 개혁, 적폐 판사 탄핵, 공수처 출범시켜라 이렇게 해서, 이제 내 개인적인 거는 이미 이룰 건 다 이뤘고, 이제 후손을 위해서, 후세를 위해서, 그렇죠. 검찰 개혁 이런 걸 하자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. 대단합니다 이거. 이곳은 지금 허가가 난 것이죠. 집회가. 예, 집회 신고 한 겁니다. 집회 신고가 났고 차만 지금 불법 주차가 됐지. 차도 사도 사실은. 그 도로교통법의 집시법의 상위법입니다. 그래서 차를 세울 수 있다. 우리도 항상 주장하는 게 집회 신고를 하면 그 집회를 하기 위한 차는 차이.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명박 집 앞에 가서도 주차 딱지를 전부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강남구청에서 한 수십 장 띄었는데 그게 전부 없는 걸로 했고, 우리 재판도 받았어요. 그래서 상위법 헌법 21조 결사의 자유. 근데 이게 정광훈이가 결사 자유 이러면서 코로나 테러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이거 아니죠. 예, 지금 1인시 우리가 어저께 만들었는데, 180석은 공수처 설치하라. 그렇죠. 집회 신고 장소가 안 되는데. 다 물어보라니까. 집회 신고가 안 되는 장소. 나한테 따지지 마. 나 너나 잘해. 너는 버스터도 8.15 때 집회하고 그랬어. 왜 안 했어 임마? 그거 했지. 싫으니까 네 딸한테 가서 교육받아. 여기서 이런 집회를 하면 안 되지. 그거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알아서 하고 나는 할 테니까. 아니 세종하고 뭐. 세종하고 고발해 가서. 고발해 줄게. 더러운 놈아 이거 봐. 아이고, 네 딸이 들여받은 파일로면 내 자식들이 들여받으니까 애비로로 제대로 임마. 얘가 김상진이라네. 이 사람이 이게 자식 부끄러움도 모르고 전라도 광주놈인데 도대체 폐는 짓을 다 하고. 무슨 폐는 짓을 했는데? 코로나 테러 내가 무슨 폐는 짓을 나 8.15 때 집회 안 했다니까? 5.18 하는 할머니들 아니, 보고. 5.18도 맨 거짓말만 치고. 네 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. 네 주인을 대신 갖는다니까. 그러지 마, 애비로서. 우리가 싸움으로 남아